콜라겐과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네. 이제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엘라스틴이 이렇게 스프링 같은 탄성으로 좀 콜라겐을 지지하는데요. 이 엘라스틴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하자면 네. 우리가 손등을 한번 이렇게 집어보세요. 네. 이렇게 집었다가 이렇게 떼보시면 어때요? 네. 금방 아파요. 돌아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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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손등을 그러면 이렇게 좀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하고 딱 놓으면은 그래도 대부분 잘 돌아가죠. 네네. 이때 이제 볼로의 상태로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피부 노화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돌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말로 스프링과 같은 탄성으로 이런 피부 탄력을 좌우하는 엘라스틴의 그 정도를 또 파악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엘라스틴이 부족하게 되면은 늘어진 피부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엘라스틴이 피부 탄력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제가 사진을 보이면서 한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사진이 있죠? 예. 이거 또 두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랑 손녀. 할머니랑 손녀. 예. 네. 사실은 네. 똑같은 동일인물입니다. 예? 예? 네. 한 분은 21살 때, 그리고 질병을 앓은 26살 때 찍은 사진인데요. 5년 만에 저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떤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을 아주 심하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친 이후에 저렇게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급격한 노화 질환을 앓게 됐는데요. 이런 피부 노화 질환이 바로 엘라스틴이 하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